중국 다녀왔습니다. 중국의 그 봉오동 전투 지역을 다녀왔고, 또 남아있는 시간에는 이 실용무관학교에 있었던 토를 보고 그리고 돌아오느라고 지난달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귀중한 날이죠. 우리 러시아에서의 한인의 민주운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그동안 반성도 많이 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 이분들이 정말 애국적으로 투쟁을 했는데 1937년에 스탈린 예우에서 그냥 남녀노소 분명하고 그냥 저기 공간 차이가 심해가지고 시베리아 그 친구를 건너서 저기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그 풍년 폭발판에다가 그냥 불혈 맞습니다, 진짜. 그런데 거기서 생존하면서도 나라를 투쟁했던 그런 역사적인 것을 우리가 참 소홀했다. 이렇게 느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위해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지운동사 연구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보다 꼭꼭 학자를 오늘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이런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되어서 대단히 뜻깊습니다. 박관 교수는 3대가 역사학자입니다. 할아버지도 역사학자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참 존경하는 제가 그래서 대학만을 저 과천에 있는 국사평창위원회 국사관을 지었을 때 그분을 제일 처음으로 국사평창위원이라고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훌륭한 민족사학자, 우리나라의 민족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근데 그분도 만주, 러시아 이때 또 만보산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건강이 너무 나빠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역사학자, 아버지도 역사학자, 또 박한 교수 형제분이 전부 다 역사학자, 이 저 가업을 입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업을 이으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올바르게 세우고자 노력한 그 가운데, 그리고 가장 말하자면 막상주로서 깊이 있게 연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우리 동립운동사 연구에 있어서 아주 국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특히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식민지시대에 한국의 아나키즘 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박훈 교수가 처음 연구를 해서 책을 읽게 책을 썼고, 또 지금도 그것이 우리나라의 한국 아나키스트들의 독립운동사의 하나의 고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광 교수를 모시고 이 귀중한 시간을 갖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이 유익하게 되기를 기대해 마치겠습니다. 박광 교수를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